시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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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시게. 꼴이 말이 아니군. 어떤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찌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도원수,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네. 수탈을 하였다 들었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사옵니다. 그 선택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따라오시게. 아무도 군량미에 손을 대지 않았네. 이들은 병사이기 전에 백성이며 잘 살기 위한 나라,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발벗고 나선 이들이네. 이들이 어찌 수탈한 음식을 먹겠는가? 수탈이 아니라 희생인 게지요. 백성들을 희생해 옥자에 오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안성이 고아피옵니다, 마마. 이제 한나절이면은 옥자가 마마 손에 들어올 것이옵니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재건하여 여기까지 끌고 왔지. 결국엔 마을을 수탈했고 백성까지 죽이지 않았는가? 왜 그랬나? 굶었으면 굶었지. 죄 없는 사람 듣고 누가 빼자고 였어? 입을 가벼이 놀리지 말라. 내가 누차 말했거늘. 지는 밀평군 마마님을 따라온 것이지 나리를 따라온 것이 아니어라. 뭐라? 목숨이 귀하다면은 세치 혀를 조심들하게! 자네! 자네 어찌 눈 한번 깜짝 않고 내 앞에서 사륙을! 마마, 저 이인자를 믿어주시옵소서. 소신이 마마에게 옥자를 기필코 쥐어드리겠나이다. 죽일 필요까지 없지 않소! 펴 좋은 곳에 묻어주시겠나? 혼자 있고 싶네. 미안하구나.
어찌하여 약조를 지키지 않으신 것이옵니까? 소신에게 닷새의 말미를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사옵니까? 오늘이면 닷새지. 그럼 자네는 이인자의 목을 가져온 것이냐? 물론 자네의 공은 크네. 반란군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군마의 군량미를 빼돌려 진군 속도를 떨어뜨렸지. 허나 자네의 역할은 거기까지. 지금부터 내가 직접 반란을 잠재울 것이다. 백성에게 칼을 겨누실 생각이시옵니까? 전하의 백성이옵니다. 전하의 자식이란 말이옵니다. 백성임을 포기한 자들이니 칼로서 죄를 물을 것이다. 전하, 소신이 어찌 칼 한번 쓰지 않고 이인자의 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생각하시옵니까? 믿음이옵니다. 자, 아무도. 백성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잘하고 살아. 무려 1만 5천이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모두 칼을 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 피를 묻히지 않아도 이 난을 평정할 수 있단 말이옵니다. 곧 놈이 이곳에 당도한다. 이곳을 빼앗기면 도성 사대문까지는 모열 입성. 관군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막기 힘들 것이다. 허니 나는 그 전에 철퇴를 내릴 생각이다. 반드시 이곳에서 반란을 해퇴시켜야 한단 말이다. 전하! 반란군이 당도했습니다. 안성까지. 영남과 호남에서 온 기별은 없는가? 영남은 진천을 막 출발했고 호남은 평택을 지나쳤다는 전말이니 반나절은 지나야 당도할 것이오. 만에 하나 그 전에 관군들이 치고 들어오기라도 하면 끝장이고. 걱정하지 말게. 저 안에 배를 하나 숨겨두었으니. 보거라, 저 병사들이 너의 눈엔 백성으로 보이느냐? 반란군을 참살하라. 전하! 이인자 밀풍군 외 영모에 가담한 전원 단 한 놈도 남김없이. 계선수여! 아뢰사옵니다 전하. 감히 항명하는 것이냐? 전하의 백성이옵니다. 역도들이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니 칼로서 심판하는 것이다. 하오면 소신은? 소신 또한 버리겠나이까? 네 놈이 역도와 손을 잡겠다면 얼마든지 그 목을 벨 것이다. 전하, 선왕전하께 약조했나이다. 전하를 꼭 지키겠다고. 하나 그 맹약! 지금 이 순간부터 지킬 수 없겠나이다. 무슨 짓이냐?
정녕. 금사, 그만 죽어주시오. 무신담? 아직 남아있소. 조정이 썩을 대로 썩었으니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는가. 대비 마마께서 내 손을 잡은 직후 수어청과 종용청 대장이 금상을 버렸네. 어리석은 금상이 얘까지 왔으니 결국 명을 재촉하는 꼴이스. 드디어 금상이 죽었군. 이제 곧 성문이 열릴 것이니 우리가 품은 원대한 꿈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대로 한양을 치고 나갈 것이다. 다들 각오는 돼 있는가? 마마께서 먼저 입성하시지. 진군하라! 반란군이 아니다. 이 인자 그자는 폐일한 없었다. 그저 추악한 사리사욕만 남았을 뿐. 마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계책은 무엇이냐 물었느니라. 호남과 영남의 반란군들이 인자의 양팔이라면
이인자의 손에 쥐어진 칼은 일품군 마마. 가슴에 품은 비수는 관례의 수는 세작이옵니다. 밀품군과 무신당의 잔당이라. 그 둘을 어찌 끊어낼 셈이냐? 밀품군 마마를 앞세운 반란군들이 이곳으로 진군하게 할 것입니다. 밀품군을 미끼로 삼아 덧칠록했다. 무신당의 잔당을 밝혀낼 방도는 제가 전하의 목에 칼을 들이밀 것이옵니다. 조항을 하는 이들 모두 목숨은 살려주시겠다. 전하께서 약조하셨소. 내 마음이 뒤틀리기 전에 칼을 놓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란은 곧 끝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칠천의 백성을 구하였군. 허나 자네의 역할은 여기까지. 나머지 놈들은 내가 처단토록 하지. 전하. 밀풍군, 자네에 대한 처분은 난을 진압한 후에 하겠다. 전하. 전하, 부디 칼을 거둬주시옵소서. 곧 10만의 반군들이 이곳으로 집결할 터, 이 기회를 놓치면 도성까지 무주공산 끝장이다.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안성에 이어 도성까지 함락될 거란 말이다. 두 번째 계책 필히 성공하겠나이다. 전갈이 왔느냐? 박필연을 막고 정일왕을 처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느냐 말이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